자, 오늘의 브이로그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김민지 PD가 김민지 PD가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를 했냐면 바로 뜨구에 있는 PD들의 핸드폰에 권기동은 뭐라고 쓰는지를 깜짝 한 명씩 다 찍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김민지 씨 핸드폰부터. 사장님 이거 폰케이스 아니에요 이거? 사장님 째려봐요. 무서워서 전화를 빨리 받아요 지금. 자, 막간으로 정재열. 얼굴이 이렇게 있어. 안녕하세요. 네, 김민지 씨의 핸드폰에는 저는 첫째 사장놈, 정재열은 둘째 사장놈으로 결방되었습니다. 네, 대운망덕한 지집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한 회사의 CEO를 사장놈으로 저장해놓는 회사가 어딨어요 도대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김민지 PD, 이해 가나요? 아 그럼요. 저랑 친분이 있다는데 전 친분이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음 PD 때 봐요. See you. 편의점. 직원들 중에 사장님 뭐라고 저장해 있을까요? 싸가지가 너무 없어. 싸가지 개 없어. 이름 하루 종일 붙어 있지만 남남이에요. 아니요, 친구가 필요해서 전화할 때도 다른 직원한테 전화해서 왜 그 감사한 일. 저장에 되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좋은 날 되세요. 핸드폰 주세요. 아, 더부터 오늘 하는 게 뭐냐? 직원들의 핸드폰에 사장님 이름을 뭐라고 주세요. 조용. 조용. 안 돼. 가만히 있으세요. 저 당황하는 사람 의문입니다. 자,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즐기시고. 자, 강. 나 죄송합니다. 뭐야? 하세요. 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현실이야. 자, 잠깐만요. 얼마나 강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 17기 17기 학교 선배로 17권 기준은 너무 싸가지 없지 않아요? 너무 없거든요. 예? 여기요! 여기요! 대본은 없다고요? 사장님! 뭐야? 참고로 둘은 십몇 년째 신부인 사이예요. 저 학교 동창입니다. 역시 저에 대한 충성심이 여기서 드러나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다음. 받지마 씨바. 밑에 한동훈 TV라고 써있는. 받지마 씨바. 진짜예요? 어? 뭐지? 잠깐만. 이거는 모함입니다. 저는 뭐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바깥. 저는 맞지마. 저는 모든 사람을 씨발로 해. 이거 진짜예요? 안 되면 피해 어떻게 나고. 그걸 안 받아요. 얼마나 받기 싫으면 맞지마요. 자, 자, 채용 공고 올립니다. 필수 이력. 내 전화를 잘 받는 사람. 사랑하는 권기동 사장님으로 저장해 놓을 사람. 이 두 개면 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서 나 이렇게 화목한 줄 알았는데. 쏘이도요. 받지마. 자,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저는 스튜디오 편집자고. 사장님들이 카톡 이름은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들.